법관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사용할 때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산간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간 최고 50cm,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5에서 10cm가량입니다. 서울과 그 밖의 전국에서는 비가 오다가 내일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희룡입니다. MBC 난 수험생이다. 난 평범한 되기 싫다. 나에겐 창업의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인덕대학교를 선택했다. 취업을 넘어서 창업으로 인서울 인덕대학교. MBC는 벼룽전의 제2의 탯줄이다. 고향이죠, 고향. 제 친정, 늘 그리운 곳. 뽀빠에 대해서 이미지를 심어줬고, 아무 할 일 없어도 MBC 와서 청소해라 그러면 난 지금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MBC 창사 50주년 특집 MBC와 나, 밤 9시 35분에 찾아뵙습니다.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방송체험전 MBC월드 어드벤처. 몸으로 체험하는 신나는 방송의 세계. MBC 방송체험전 MBC월드 어드벤처를 11월 30일부터 킨텍스에서 만나보십시오. 직접 체험하는 신나는 방송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mbgold.com. 아직 우리 그리 서툰 다문화 가정 준호 엄마를 위해 날마다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자랍니다. 언니 고마워요.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내 곁에 있어 넌 언제나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유나의 별밤 뷰, 여긴 어디일까요? 이곳은 늦은 밤에도 잠 못 드는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 24시간 풀 가동하는 아주 고마운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곳이 처음 들어온 건 1989년 5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근처였는데요. 금전 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상 금액을 자동 정산해주는 현대적 장비인 포스를 설치해 당시 구멍가게와 슈퍼마켓 업계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4시간 연중 무휴로 처음에는 주로 일회용품이나 식료품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이곳에서 사진을 인화할 수도 있고 복사나 세탁은 물론 택배 서비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곳을 찾는 고객 중에 20, 30대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본인을 20대 중반 자취생이라고 소개하신 별밤 가족 이은형 씨가 내일 밤 삼각 모양의 김밥과 컵라면을 흡입하는 곳. 별밤 가족 김정훈 군이 인생의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곳. 별밤 뷰. 여긴 어디일까요? 오늘 별밤 뷰 여긴 어디일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001번 정답만 짧게 보내시면 50원의 추가 비용 듭니다. 미니나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열려있는 거 아시죠? 문화상품권 선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2시 15분 새벽 다른 밝게 웃고 어둡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온라인 게임에 알게 혼이 빠진 나의 배가
시간을 끌며 미소를 던져봐. 그녀도 날 바라봐 내게 끌리나 봐. 생길동 말끔 조금 부끄럽나 봐. 술에 조금 취한 듯 빨개지는 볼과 앵두 같은 애 숟가락 돼지가 는 코와 그녀의 피부는 세포균 우유 달콤하고 고소한 유리병의 두유 구두빛 짙은 갈색 그녀의 눈빛은 슬퍼 내가 갈까봐 그녀를 떠날까봐 10분 만에 만남이라 너무 빨리 지나가 말을 걸고 싶어도 내 입이 붙어 감싸주고 싶었지만 내 몸이 굳어 너무도 오랜만에 감정을 못 이겨 오늘은 여기까지 말 없이 좋았어 겨우 내가 됐다고 웃었는데 겨우 내가 싫다고 웃긴겨 겨우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겨우 내가 믿다고 웃었는데 겨우 내가 싫다고 웃긴겨 겨우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Yo, 2시 55분 5분 후면 새벽 3시 왜 난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지 괜한 발자도 깨치 허리도 목도 너무너무 쑤셔 리듬을 도배하듯 파스를 붙여 눈 뜨고 조금 절기 시작하려는데 운동화를 꺾어 신는 저 사람이 뭔데 눈이 동그래져 날 이상히 쳐다보네 언제 나타나 색하게 한 바퀴를 도네 그냥 살고 살고 빨리 나가주길 바래 왜 겁나면은 대상 없이 물을 붓는 건데 재수 없어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무섭게 우습게 도대체 뭐야 편의점 인생은 날 깔보는 거야 10이라도 걸어봐 끝을 보는 거야 네? 계산 안 하셨는데요? 어? 네. 겨우 내가 했다고 웃었는데 겨우 내가 싫다고 웃긴겨 겨우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겨우 내가 했다고 웃었는데 겨우 내가 싫다고 웃긴겨 겨우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겨우 내가 했다고 웃었는데 겨우 내가 싫다고 웃긴겨 겨우 내 감정도 차라리 무관심한 세상보다 나는 좋아 오셨습니다.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의 3부 별밤 뷰 여긴 어디일까요?로 시작했습니다. 아, 정진우 씨 웃지 마세요. 조금 있다 나 그러니까 왜 일찍 들어와가지고 네, 저를 긁어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 0392님 편의점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저도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시작된 줄 몰랐었는데 8340님 그리고 이수인님 세 분께 문화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밤뷰 게시판으로 참여하신 두 분 이은형님 김정훈씨께도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밤 스페셜 있는 날이죠? 정진우씨가 옆에서 아주 미운 웃음을 지으며 저는 지금 혼자 살짝 방송 사고 났는데 지금 혼자 낄낄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후딱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넌 죽었다 너는. 우와 너 피부 완전 촉촉하다. 뿌잉뿌잉. TN. 완전 보송보송해. 뭐 발랐어? 뿌잉뿌잉. TN. 예뻐지고 싶을 땐 언제나 TN을 외쳐봐. 10대 피부를 위한 생기발랄 그린 레시피. TN. TN은 마트에 있어요. 12월 4일까지 랜드러버 윈터부츠 및 전품목 20% 세일 다같이 부츠 핸즈업 부츠 핸즈업 오늘은 부츠데이 에브리데이 캐주얼 랜드러버 이분 참 등장부터 애매합니다. 해맑게 눈웃음 살살 날려줄 때 보면 완전 소년이고요. 분위기 딱 잡고 카리스마 팍팍 풍길 때는 완전 남자입니다. 눈웃음과 식스팩의 그림 같은 조합 소년과 남자 그 애매한 경계에서 누나들과 소녀들 두 마리 토끼를 모조리 잡고 있는 감성돌 2AM 막내에서 요즘엔 락앤롤 막둥이로 활약 중인 정진우 씨와 함께합니다.
정진우 씨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완전 오랜만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많이 변했네요, 진우 씨. 아, 많이 변했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게 이 스튜디오잖아요. 그렇죠, 별밤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맞습니다. 박경림 씨의 네, 별밤에서. 네. 네. 고정 게스트를 네. 하면서 네. 신으셨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윤하의 별밤에는 처음 나오시는데 어때요? 그때 그 이제 경림 누나가 별밤을 진행하실 때 네. 저희가 왜 그 하고 싶은 왜 라디오가 있으면 아 잠깐 그런, 코너 네, 속 잠깐 코너로 코너 속 코너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어 이렇게 하다가 진짜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윤하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저도 네. 소식 듣고 되게 와 잘 됐다 그랬었거든요. 축하 문자 하나 안 보내고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어 어때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어색하진 않나요? 네, 되게 어색하고 좋아요. 어색하고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든든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네. 진우 씨 나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아유 참 빈말 아주 서로 잘 오가네요. 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지금 얘기한 거 알죠? 아 좋네요. 이러면서 앞에 모니터 보고 있었어요. 네. 신민주님, 진훈 오빠 웃는다니까 머리도 좋아요. 아, 좋으시답니다. 아주 소녀 팬들을 많이 몰고 오셨어요. 조희주님, 진훈 군, 웰컴 투 별밤. 간만에 네. 라디오에서 입담 풀어봐요. 말 많이 하고 싶다면서요. 라이브도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라이브는 진우 씨가 라이브를 안 하셔서 아니, 제가라, 저희 네? 스튜디오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아니 기타 주세요. 잘 할게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아, 저희 오늘 스튜디오 사정상 원래는 라이브 코너인데요. 오늘은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진님 꺄! 정진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넌 그냥 깍. 아, 알겠습니다. 네. 조보람님 진우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네, 아유, 나치 읽네요. 아, 네, 팬분이시군요. 아유, 그렇군요. 정진훈 씨와 함께하는 별밤 스페셜 오늘 스튜디오 사정상 라이브는 들려드릴 수 없지만요. 대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페셜 선물 정진훈 세트 준비해뒀습니다. 정진훈 씨, 네. 정진훈 세트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정진훈 세트가 뭐냐면요. 네. 저 진훈이의 사인 CD. 네.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즉석 볼라로이드 사진. 어허. 거기다가 허닥 닭가슴살 세트죠. 네. 네. 별밤 및 클리너까지 4종으로다가 어허.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 읽는다. 이 탐나는 선물들을 어떻게 받냐? 바로 10글자로 묻는다라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늘 네. 함께할 정진훈 씨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10글자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답도 해드리고요. 네. 그중 세 분께는 정진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요. 인터넷 미니와 스마트폰 미니 어플은 공짜입니다. 네, 아우 진우 씨가 우렁차지고 네. 굉장히 남자다워졌네요 정말. 아 그런가요? 네, 리액션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예전엔 좀 수줍은 막내였는데 네네네. 지금 되게 능구렁이 같아요. 아, 좋아요. 네, 지금은 수줍은 능구렁입니다. 아, 혼자 좋은 건 다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정진우 씨의 신곡 지금이 아니면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파도처럼 밀려오는 한 노래가 있어 멈출 수 없는 노래가 다가오고 있어 지금이 아니면 내 꿈들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날 만나고 싶어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다가오는 그 파도 속에서 지금이 아니면 내 마음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있는 그대로 날 만나고 싶어서
정진훈의 지금이 아니면 듣고 오셨습니다. 좋네요. 멋지네요. 좋네요. 자기가 자기 노래 듣고 좋대요. 전 제 노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 진짜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이 노래 좋지 않나요? 아, 진짜 좋아요. 네. 좀 전에 들었던 노래 지금이 아니면 네. YB가 직접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SNS가 아주 뜨거웠어요. 발매되고 나서. 아, 정말요? 아, YB에게 어쩌다가 곡을 받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음악 시작할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밴드고 그러니까 꿈이라 네. 그랬잖아요. 네네. 같이 해보는 게.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이제 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네.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또 흔쾌히 이제 응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곡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 정말 락앤롤의 대부들이 정말 진우 씨를 아껴요. 아껴주시나요? 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아, 왜 그런지 아, 장난이에요. 아, 그럼. 또 상처받아가지고 그러고. 장난을 덩치는 커가지고. 네. 굉장히 진담처럼 장난을 하세요. 아니에요. 아, 정말 그 비결이, 아, 질투나서 그래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 글쎄요. 김태원 씨는 기타도 주셨다고. 네, 사인을 해서 이제 직접 주셨는데. 네.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워낙 또 진우 씨가 이것저것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칭찬을 해줘도 이제는 가시방석이에요? 아, 참 이렇게 칭찬 같지가 않네요. 아니요. 아, 정말요. 아, 정말이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정말이죠. 네. 이것저것. 이것저것. 네. 아, 진짜 드럼도 치시고 뭐 기타도 치시고 노래도 만들고. 아, 그래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이라고 해 주시니까 이게 아, 여러 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방면에서 이런 네, 좋은 말이 있었는데. 다방면이네요. 제가 어휘 능력이 너무 딸려서. 네, 그렇습니다. YB분들은 뭐 안 주시던가요? 김태원 씨는 기타 주셨는데. 아, 이렇게 곡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곡을 받았군요. 네. 이번 싱글 앨범에 함께 수록된 곡이 사이코. 네, 사이코. 진훈 씨의 자작곡. 네. 진훈 씨가, 참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아우, 여러 방, 네. 이렇게 다방면에서 허리 찌르시네요. 네. 진훈 씨가 이런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네네. 음악이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맞아요. 뭐,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 곡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들었었는데, 11월. 겨울에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만들어놨던 것만 계속 듣다가 이제 녹음을 밴드 형들하고 마치고 나서 네. 보컬 녹음까지 마치고 다시 새롭게 마스터링이 돼서 온 음원을 들었을 때는 감동의 도가니. 아우 막 정말 소름이. 네. 조정 때보다 더. 아 갑자기 전혀. 네. 아 이건 궁금해서요. 어느 쪽이 더 감동적이었는지. 네, 고르기 힘드네요. 그렇군요. 이 곡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싱글 앨범에 들어있는 두 곡. 네, 방금 전에 들으셨던 지금이 아니면이라는 곡이 타이틀곡이고요. 네. 네, 또 바로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이코가 수록이 되어 있는 두 곡이 수록되어 있는 제 싱글 2집입니다. 네. 지금이 아니면이라는 곡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지금이 아니면 내 꿈과 마음을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곡에 아주 희망적인 곡이고요. 네. 사이코라는 곡은 조금 헤비하고 되게 다크한 내용의 그런 곡이에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 왜 이래서 다크하고 헤비하다고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의 둘이 되게 상반되는 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제 싱글 2집 앨범입니다. 그렇군요. 진훈 씨의 자아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제 네. 자아가 좀 다크하더라고요. 밝고 명랑한 부분들을 방송에서 많이 보시지만 네네네. 굉장히 또 의외로 조숙하고 생각이 많잖아요. 네, 뭐 그렇기도 하나요? 말을 더듬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뺏겼죠. 주도권 안 뺏기려고 힘드네요. 공격을 했더니 네 지난주에 정진훈 씨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부터 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단독 콘서트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2AM 공연보다도. 아, 그쵸. 아무래도 혼자서 또 이끄는 단독 콘서트라고 하기엔 너무 이렇게 더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밴드끼리 이제 공연을 했었어요. 네. 네 뭐 단독 공연이었는데 홍대에서
한 시간 조금 넘게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2M 형들과 함께 공연을 하다가 또 이렇게 혼자 하게 되니까 네, 또 그만큼 색다른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음악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재밌는 점 그리고 뭐 네 명이 하다 혼자 하니까 뭐 힘든 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교차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외웠어요? 아니요, 지금 아무 생각 안 나네요. 그렇군요. 아, 정말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정말 이것만큼은 단독 콘서트에서 한을 풀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 들려드리니까. 네, 그렇죠. 제가 만든 음악도 있고, 뭐, 받은 곡도 있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네.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음악마저도. 그래서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은 어떠셨어요? 아주 광나는 밤이었나요? 사실 저희 음악이 그 정말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주 서정적인 음악을 들려드리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노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굉장히 잘 따라와 주셨어요. 관객분들. 네. 그렇군요. 아, 멋집니다. 아닙니다. 캡틴 정진훈이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공연은 또 언제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궁금하네요. 다음 공연은요. 네. 단독 공연은 아니고요. 이제 네. 2AM. 아, 2AM. 2AM 공연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몸이 10개라도 참 바쁘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즐겁습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노숙한 발언을. 즐겁다고. 아, 일이 많아 즐겁다고. 아, 즐겁잖아요. 네. 아, 밖에 지금 매니저님께서 좀 걱정되시는지 콘솔 앞으로 오셨어요. 매니저 좀 너무 저희가... 심하게 당하진 않나 우리 진훈이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돌 그룹과 공연장애 락 페스티벌을 누비는 로커. 네. 정말 어떤 게 본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둘 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나는 지금의 나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느 것 하나 딱 고르기가 참 힘든데요. 그렇죠. 그건 다 전제로 깔고 전제로 깔고 네네네. 네. 저는 글쎄요. 워낙 또 좋아하는 음악이 락이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락크로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아, 왠지 락 공연을 좀 많이 하시고 오셔서 그런지 지금 좀 자세도 되게 아, 그런가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농담입니다. 아,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좀 네, 죄송해요. 아유, 실례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어르신들이 나를 조정 선수로 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 근데 이 말이 부색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어울리셨고 멋졌어요. 어울렸나요? 예. 감사합니다. 몸도 되게 좋으시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때 그 조정을 한창 할 때 마침 네. 그 잡지를 찍어야 하는 바람에 또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서 계속 내 몸을 좋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더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나. 네, 정말 합니다. 운동선수 못지않은 좋은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에?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이제는 2AM 막내 타이틀보다는 정진은 혼자로서도 굉장히 이미지를 강하게 많이 써하신 것 같은데. 아, 더 써야죠. 네. 제가 네. 연락하고 마크해도 괜찮습니까? 네? 뭐. 아, 그럼요. 뭐. 아니,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아,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